욕망 컬렉션은 다른 건 아니고요. 제가 바자회를 몇번 했었어요.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그분들의 브랜드를 제가 바자회에 오시면 이런 걸 싸게 살수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욕망 컬렉션으로 이름을 붙였었는데, 저도 모르게 제가 브랜드 홍보 담당자의 마인드에서 마케팅이란 뭘까, 사람들한테 어떤 걸 이렇게 알렸을 때이 사람이 나한테 이 물건이 꼭 필요하구나 느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쇼핑이란 거에 저도 한동안은 쇼핑 소비에 죄의식을 저도 모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.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,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다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, 그잘 사는 것 안에 저도 사실 뭐 물건을 사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먹고 뭐 이런 게다 포함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나의 일상을 위한 소비를 너무 죄스럽게만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,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, 그리고 내가 사서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, 그게 전제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알뜰함이 붙는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쇼핑이라는 게참 지극히 개인적이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. MC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요. 어떤 분들은 성향이 이걸 좋아하시고, 나는 전혀 관심 없던 것을 또 누군가는 너무 좋아해서 사고, 그리고 또뭐 각자 씀씀이나 벌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비를 어떤 나의 잣대로 뭐라고 할 수는 없구나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인적인 사적으로 나누는 영수증 토크를 통해서도, 아, 저런 삶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박명수 씨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영수증을 제작진에게 제출하면서 가계부 쓰는 기분으로 오랜만에 저희 소비를 돌아보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